전망의 그날입니다. 골대가 작네요. 그렇죠. 풋살 경기장.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골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거운 건데. 제 슈팅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와, 나이스. 여기가 약간 뭐 하는 곳 같아요? 풋살. 아, 그러니까 풋살인데 외관을 보면 닭볶음탕. 어떻게 하면 준다고? 한 골 나오면? 그렇죠. 닭볶음탕 먹어요. 시합에서 골당 있는 제자리에서 내가 딱 준비하면 되겠다. 와, 나를 위해서? 동기부여. 우와. 약속을 했습니다. 한 골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때 쉰다. 약속하세요, 이영식 씨.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야. 너와 끝난 거야, 그럼. 누워. 자. 네, 자면 돼요, 이렇게. 나 근데요, 다 까먹었어요. 밀치고 슈팅. 그렇죠, 이렇게. 가, 앞으로 가. 그렇지. 가, 가. 이제 슛. 그렇지. 와, 잘해, 잘해. 이게 내가 이 기술인데 이거를 까먹었어. 그냥 이렇게만 넘을게. 끝, 끝, 끝. 그렇지, 오. 그렇지, 이거야. 완밀이야, 완밀. 달라고 막 표현을 해봐, 나한테. 달라 그래, 달라. 나. 그래, 땅. 따서 잡아. 가. 때려. 그렇죠, 그거. 더. 잘했다. 방금 디딤벌 봤어? 때려! 그렇죠! 가! 안 줬어! 쳤어! 안 준다고, 안 줬다고! 나! 그래도 안 줬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지. 그거예요. 아, 이거. 나, 또. 그렇죠, 나, 뭐, 자꾸.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넣었어. 그래, 나 말도 안 돼, 크로스가 날라왔을 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민규야, 오늘 상대할 선수들. 안녕하세요. 그 FC 루머라고 주장이 있지 않을까? 네, 배우 활동하고 있는 송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개그우먼 고유리입니다. 대학생 이채연입니다. 모델 신혜빈입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반칙이야. 반칙이야. 여자축구 선수 심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보경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밀리언 댄스튜디오 안무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배우하고 있는 강보람이라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왔어요. 같이 온 용병이요. 외국분이세요? 아니요, 저 경북 구미에서 왔는데. 민규야, 몸! 피지컬! 파이팅! 뒤로! 그렇지!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나 여기 있어! 안 된다! 아, 민규야! 안 돼! 빨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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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울지 마! 내 거! 가라고!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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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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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등, 등. 그렇지. 오, 민규 어이스 잘 뻔했어. 어이스, 야야야, 어이스. 그렇지. 나이스. 저. 등장. 내가 막았다. 와, 나이스. 어, 괜찮아요? 오케이. 15분이야? 못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은가? 그냥 저 거기 앞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끝까지 치고. 아니야, 발로는 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민규야, 몸싸움. 몸싸움! 몸싸움이 첫 번째야. 부딪히면 친다! 하지마. 7번! 7번! 괜찮아. 나가는 거 아니었냐? 괜찮아. 괜찮아. 중요한 건 1대 1이야. 괜찮아. 밀어, 밀어, 밀어. 됐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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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잘했어. 선생님도 쫄았어, 지금. 밀어, 밀어, 밀어. 됐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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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싸움이야. 그렇지. 아니, 아니. 뭐야, 야, 패스가 너무 세. 나 일로 갈게. 나 여기 있어. 언니, 여기, 여기, 여기. 나 여기 있어. 오, 말하세요. 헤이, 헤이, 헤이. 언니. 와, 아깝다, 까비.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언니. 아깝다, 까비. 그렇지. 등장, 등장, 등장. 등장. 등장, 등장.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야야. 아니, 아니. 슛. 너무 덥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더우니까 진짜 할 만하다. 시합에서
꿀당 육란 닭볶음탕. 저희 감독님은 이찬수입니다. 수박 가요. 오케이. 어. 나이스. 슛. 슛. 있죠. 예. 감독님 만들어 주신 닭볶음탕을 다 같이 먹겠습니다. 공룡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닭볶음탕 좋아하세요, 다들? 네.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내가 민경이 때문에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갖고. 맛있게 먹는 거 보여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봐. 네. 뭐 포인트가 뭔지 알죠? 민경이 감독님. 소리 나. 너무 약한데요? 먹기 위해서 익어야 된다. 그럼요. 좀 매우니까. 매워요?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저희도 이렇게 같이 축구하고 나서 그렇지.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맨날. 운동하고 먹어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아, 뜨거. 아우, 저 그냥 같이 이렇게 막 게임 뛰고 남자들 게임하고 사우나 가듯이 뭐 하셨어요? 어, 이렇게 또 게임하고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 같이 먹고. 다들 진짜 감사해요. 네. 오늘은 꺾어 먹는 재미가 있는 토핑 요구르트 서울 우유에서 나온 귀요트 양. 왜 이거거든. 지난주까지 스피닝 한다고 고생시킬 게 아니라 기분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줘야지. 난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썩지 않아. 나는 요거를 먼저 맛봐. 이게 진짜 부드럽고 진의 맛이. 나는 왜 스푼을 이걸 줬는지 모르겠어. 요만큼 남았을 때 꺾어. 나는 금방 먹는데 보통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럼 돼지. 돼지? 무슨 맛을 먹을까요? 귀여운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봐야지. 야, 선물. 그래. 큰 스푼에 이렇게 먹어야지. 음식을 먹을 때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 진짜 입안 가득하게 그냥 크게 먹는 게 나는 맛있게 먹는 팁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초코링만 먹어봤는데 다섯 가지나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맛있다. 이런 거 자주 가져와요. 또 다 먹었네. 그거는 그냥 서울우유에서 애드립으로 보내줘요. 어, 진짜로? 우와! 그 그냥 박스 채 갖고 와서 먹어. 이거? 나 가져가? 어. 나미나, 가자! 나미나, 가자! 파이팅! 나 혼자 하는 거야?